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부산시와 경남도 모두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급경사지 등 3,448곳의 재해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태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전면 통제하고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정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 지역 1만 7천여 곳을 점검하고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등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침수 위험 지역인 창원 명곡 지하차도를 찾아 차단시설과 배수펌프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지역 점검과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당부했습니다.